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 곳이 지난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정부에 남겨두고 왔다고 신고한 자산 규모입니다. 특히 추산된 금액은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고정 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 자산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 외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보험금 등으로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았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